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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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넷은 제가 노리는 것만 치려고 종을 좀 좁게 봤는데 거의 안 와가지고 볼넷 된 것 같고 안타 된 거는 참 잡혔다 생각했는데 치자마자 모르겠어요 저거 뛰다 보니까 안타가 돼 있었어요. 사고 맞으신 때 괜찮아요? 기분 좋았어요? 네. 사고 맞은 때 괜찮아요? 네. 맞고 웃으면서 나가시던데 아니, 맞아요? 올 시즌 처음 사고인데 맞기 전에 저런 거 왜 소리 질러가지고 아 이런 거 같아요. 민망해서 웃은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었는데 네. 수비 나갈 때 자욱이 형이 변하고 커브 맞고 소리 지르냐고 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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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역전 3단체 민호 선생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너무 진짜 멋있고 존경합니다. 민호 형 진짜 나이스 배팅.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실수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역전 3단체 민호 선수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민호 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네.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와. 오늘 민호 선수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단체 너무 멋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3단 네.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역전 3단체 민호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민호 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민호 형 이렇게 또 든든하게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희 투수도 더 안정적인 이제 피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마침 또 홈런도 치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뭐 쉬는 기간 동안 스피드를 좀 끌어올려려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밸런스적으로도 그렇고 몸 상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낮아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광 선수 오늘 민호 선수 홈런 어땠어요? 아주 치료한다고 치료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 보셨어요 거기서? 네. 우리 소리 듣자마자 바로 홈런인 줄 알고 저 안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민호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야수 최고 차원님께서 역전 홈런 쳐주셔가지고 이겨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민호 선수 홈런 어땠어요? 반응이 엄청 굳었네요. 네, 이기면 좋죠. 민호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맞을 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 오늘 딱 아웃카운트 6이닝 하나 남기고 내려갔잖아요. 아쉽지 않았어요? 아쉽죠. 아쉽네. 선배님도 경험이 되게 많으셔서 지금 당장의 주인 게 아니라 길기보라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내려고 아쉽긴 한데 다음에 좀 잘 던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